can't believe. 요. 완전 확신에 찬안 됨. 자, 그럼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덮으세요. 자, 볼까요? On October 13, 2010. 그쵸? 10월 13일, 2010년. 33 Chilean miners. 뭡니까, 이게? Had been buried죠. 뭐라고 그래? 적어봐. 과거, 완료, 수동태제. 그리고 이건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묻힌 사람들. 어디 안에? Inside the San Jose mine. 그렇죠? 뭐뭐 동원할 때는 이 for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숫자 기간이 왔을 때는 for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 69일 동안. 그렇죠? 맞나요? 근데 지금 실제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주어야. 그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finally rescued에서 뭐야? 동사 왔지만 비동사 더하기 PP. 우리가 뭐로 알고 있는 수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were rescued. were rescued. 그래서 구조가 되었다. 알겠죠? 구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승리였다. 공학의 승리고 공학의 업적이고 뭐 achievement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죠. achievement, fulfillment 업적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그치, 승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it was a triumph of engineering and 그리고 a victory of faith 믿음 그죠? 신념의 승리였다. The miners 어떻게? were locked in the below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이겁니다. Who were you? Who were?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이죠. 그렇죠. 그게 생략이 된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되기 때문에 The miners locked in below 그죠? 아래에 갇혔던 마이너들 주어입니다. 주 그건 어떻게? Did not give up 뭐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 자, 소리 내 읽으세요. Did not give up. Did not give up. In the dark. In the dark. Nor 그쵸? 뭐라고 그래서 부정어 도치 부정어 도치 부조 주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조 주어 그쵸? Above the ground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동사 운영 그렇죠. 그래서 말했대요. 그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 마이너들.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땅 위에 있는 그들의 가족도 뭐 포기하지 않았죠. Surrender to despair 그렇죠. 어디에? 그들이 절망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on August 5th, 2010. 자, 2010년 8월 5일 at around lunch break. 지금부터는 많은 거야. 사실은 그 전에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래시백이라고 이제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플래시백이죠, 플래시백. 돌아가는 겁니다. At lunch break, miners. 자, 이거 현재 분사가 수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who were 빠져 있었어요. 주관대와 비동사의 생략인 거죠. 어디? copper, 구리와 금을 어디? 캐고 있던 사람들은 자 이제 본격적인 문장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읽어볼까? Miners Miners digging for copper and gold digging for copper and gold started to feel started to feel vibration in the earth. vibration 그래서 땅에서 진동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Almost immediately 이거는 형용사만 돼. 이게 immediately after면 뭐 곧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자마자. 맞아, 맞아. 곧장 진동을 느끼기 저 vibration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그죠? 이 begin to는 또 동사 원형이 또 따로 나와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they heard 그들은 어떻게 엄청난 sudden 뭐야? 갑작스런 거대한 폭발음을 듣게 된 거고 전체 마인드 어떻게 전체 그 탄광이 광선이 채워졌죠. filled with 뭐로? 먼지와 돌로 채워졌죠. Filled with dust and rock. 이게
어 형용사 명사가 돼요. 관형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형용사를 만드는 기본 구조가 관형명이에요. 관상형사 명사. 그래서 거대한 뭐야 돌 덩어리 하나가 그렇죠? 어디 nearby 근처의 산입니다. 근처의 또는 인근의 산 있는 큰 조각 하나가 그렇죠. head 어떻게 head broken off죠. 자 확인해 보세요. 이게 능동태로 지금 왔어요. head broken off 부러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문장이 끝났어. 이게 문장이 종료가 됐잖아. 문장이 종료된 상태에서 영어는 뭐를 우리가 뭐만 허용하냐면 분사구문을 허락하는 거라. 그럼 하면서 저게 메몰시키면서 이제 누굴 메몰시켰어? 그 공부들을 메몰시켰어. 그렇죠. 어. 메몰시켰어. 어디다가? 거의 모든 층. 그렇죠. 그 광산의 거의 모든 층을 어떻게? 갱도 안으로 전부 다 파묻혀버려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17 days, 17이라는 뭐가 나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for 17 days after the initial collapse map. initial 최초잖아. 네. 최초의 붕괴 이후 17일 동안 there were죠. there was겠죠. 이 뭐가 was냐면 이 수일치야. 네. 뒤에 뭐가 나오냐. don't were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하잖아. 이거는 단수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영어는 zero도 단수고 one도 단수야. 그러면 there was no war. 어떤 소식도 어디 없었죠. 그들의 뭐에 관한? 운명에 관한. 그들 운명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as the days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라든지 time도 마찬가지고 며칠이 지날 때 날이 갈수록 갈 때 다 이렇게 능동태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칠레 사람들은 어떻게 grew? 점차입니다. 이게 부사거든요. 점차 어떻게 되는 거야? uncertain. 불확실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부사잖아. 부사는 여기 이와 같이 뒤에 있는 uncertain의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점점 불확실해지는 거야. 뭐 that에 대해서. that의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실? 혹시 any of the miner, 그 광부 중 그 누구도 살아남지 혹시 못한 건 아닐까라는 살아남은 게 살아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살아났을까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는 거지. A small exploratory hole, 아주 작은 탐험용 구멍이 was drilled죠. 그렇죠. 왜 그런 능동이 되면 안 돼요. 왜? 구멍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는 거야? 파이는 거야? 파이는 예, 뚫리는 거죠. 수동이죠. 8월 20일 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나서 그 소형 카메라가 어떻게? 캡처되죠. 왜냐면 수동태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어, 비동사, 과거 분사, PP 다음에 명사를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얘가 일로 임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워야 돼. 그래서 만일에 명사를 굳이 넣으려면 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by 더하기 명사. 이거 행위자라고 그러죠. 이 to 부동사, 이 과거 분사의 행위자를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수동태를 못 하고 능동태만이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카메라가 뭘 포획했다, 뭘 포착했다? A message죠. 근데 이게 주격 관계된 명사입니다. 어떤 메시지라고? 적혀 있는 거죠. 우리 여전히 살아있어. It was first 뭐죠? First 첫 번째 sign. 네, 신호였죠. 희망을 우리한테 주는 희망의 첫 번째 사인이었다. 곧 video 뭐야? 비디오 카메라가 어떻게 또 보내요? 졌다. 졌죠. 어디 send나 어디 아래로? 700m 아래로 보내요. 졌고 그렇죠? deep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7m 높이 하면 7m tall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뭐 길이면 7m long 이렇게 하면 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이니까 deep. 그리고 captured 어떻게 해요? 역시 그 카메라가 도착했다. 했어요. 뭐를? 첫 번째 이미지 of the miners.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어떻게 해요? All clearly
in good health 있죠. 분명히 확실히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 건강한 예, 예,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발견은 sparked 어떻게 해요? 역시 수동태어만 안 되고 능동태어가 되는 이유가 뒤에 명사가 있거든요. 바로 매우 기쁜 축하, 축하를 불러 일으켰다.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구조내력, 구조내력. 그냥 여기 rescue effort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예. 구조노력입니다. 구조노력. 구조를 하고자 하는 구조노력. 누구를 구조하는 거야? 그 광부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뭐야? 문장에 동사가 필요해요? Yes. 그 give a light up 하면 희망의 불을 주었다.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희망인가요? 역시 관계대명사 대시 나와야 되겠죠. 네. 맞나요? 네. Minor가 could be saved.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that은 우리가 동격의 대시로 봐도 되겠네. 동격 대시란 뭐냐면 여기 있는 명사 있지. 그리고 이 that 절 있는 내용들이 있지. that 절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 겁니다. 자, 어떤 희망? 아, 마이너들이 구해질 수 있겠다. 구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빛을 비춰줬다는 거죠. 자, 마이너들은 어떻게 해요? 뭐야? 운이 좋았죠? We're lucky. 뭐 해서 운이 좋아서? 자, 운이 좋은 건 과거였잖아. 네. 그런데 공기를 가지게 된 거죠. 네. 뭘 가게 되겠어? 에어 터널을 가지게 돼서 예, 좋았어. 이거는 what은 계속 나오는데 안 돼. 우리가 이걸 what을 뭐라고 그래? 선행사를 포함한 예, 선포관대 지금 잘 외우고 있네.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특징이 있지. 그게 뭐냐면 앞에도 미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뒤에도 미완성 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절대 명사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뭐가 나오니? 공기 터널이라는 명사가 있지. 그러면 무엇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건 뭐야? 이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면 이 공기 터널이 했던 기능이 뭐야? 허락했다. 네. 뭘 허락했어?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뭐하도록? 그 to reach them, 그들을. 그래서 allow는 반드시 알아야 돼.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거는 정말 사기 캐릭터야. 왜 사기 캐릭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큰일 나.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표현이 많이 돼. be, allowed it, 심지어 수동태로 표현돼도 to 부동산이 그대로예요. 뭐만 하도록? 허락되다. 허락되다. 그만큼 allow라는 동사는 고등학교 토케는 단골 손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 에어터널을 가져서 운이 좋았지? 근데 에어터널이 어떤 에어터널이야? 충분한 공기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들은 또한 뭘 갖고 있었어? Head broken truck을 부셨죠? 네. 그렇죠. 부셨어. 뭐로부터? From? 근데 그 from which라고 그랬죠? 예. 그 붓은 뭐로부터? 여기가 이걸 나타내. 네. 여기 위치가 뭐냐면 그 붓은 트럭이야. 자, 트럭이면 트럭 들입니까? 트럭 들이잖아요. 붓은 트럭 들로부터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 그들은 충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뭘 충전해? The batteries for of their headlamp.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별표 한 두 개 했죠? 네, 맞아요. 이것도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자, in addition 뭡니까? In addition. 게다가 그렇죠? In addition. 여기서는 in addition to 하면 명사가 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게다가 they were able to 그들은 could 할 수가 있었다. 뭐 할 수 있었다? 마실 수가 있었다. 어디? 근처에 있는 물 탱크로부터 저장 탱크로부터 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 until은 까지예요. 언제까지? 터널 어디? 터널이 음식과 약을 많은 배달하는
트럭이 뭘 때까지?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예, 이거 operate가 운영하단 말이거든요. 즉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음식은 였다. 뭐였다? 그 가장 문제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 피난서에서. 자, 그들은 오직 뭐야? 충분한 음식이 있긴 있었어. 근데 뭐를 위한 충분한 음식인 거야? 그저 이틀치,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먹는 평상시 양이었다면 이틀치 식량밖에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역시 며칠 동안 여기 for 써서 18일 동안 각 사람은 해야만 했다. 자, live은 뭐야? live on, feed on 다 비슷한데 뭐뭐을 먹고 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뭘 먹고 살아야만 했어? 두 스푼 정도의 참치와 한 모금 정도의 우유와 몇 조각의 크래커와 그리고 어떻게 해? A bite 한 입이죠. 바로 통조림 과일을 그렇죠? Every other day입니다. Other day는 2일마다 이틀마다 Every two days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게 문제가 그것만 아니었죠. 또 뭐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여기 지금 봐. 동사가 있어. 그들을 괴롭겠다. 귀찮겠다. 그럼 이거 관계 무산 안 되고 주격 관계 되면서 봐야 돼요. 어떤 문제야? 그 마이너들을 아주 심각하게 괴롭혔다. 괴롭힌 또 다른 요인 문제 되겠죠. 요인이 뭐였다? 바로 was high heat 입니다. 고온이죠. 그리고 고습이죠. 습기, 습도. 어디 그 피난소의 그 습도와 고온은 정말 참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가 나중에 구해졌을 때는 이미 had lost. 평균적으로 어떻게? an average man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균 8kg 살이 빠졌죠. 네. 자, by the time 뭐라고 그랬어? 뭐뭐 즈음에라는 뜻입니다. 네. 뭐할 즈음에? 그들이 구조되어지다. 수동태. 그들이 구조되어진 그 즈음에 무려 며칠 동안 있었죠? 18일인가? 18일 동안 있었죠? 네. 거의 뭐 살이 8kg 빠졌다는 거죠. 최고의 다이어트네요. 자, 광부들, 어떤 광부들은 united 이렇게 동사로 연합했다, 단결했다, 하나의 집단으로 soon after 뭡니까? 하자마자, 그렇죠? 뭐 하자마자? 붕괴가 이루어지자마자 그들은 하나로 그냥 협동을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죽으니까. I am terribly sorry. You know, sometimes I get this kind of problems, you know. Invited in my language because your teacher day of teachers, you know, he typically uses more English through the day. So I get confused with the Korean grammar, vocabulary, and spelling, right? Sometimes I lose a vocabulary, Korean vocabulary, which is very, very stupid. Yes, obviously, 하자마자. Okay, you can bring him here so we can have fun time. So, yes. They organize 뭐야? 그들은 뭐였다? 조직했다. 그들 스스로를, 그렇죠. 그들 스스로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이 왜 themselves라는 이 제기대명사를 썼냐면 이거를 제기대명사, 제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어가 하는 행위가 이런 동사 행위를 할 때 보통 남한테 하잖아.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그 행위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어떻게 into a society 하나의 조직으로 사회로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했고 구성을 했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를 지금 그때 선생님 말하고 있어. 장소 선행사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where를 썼어. 그리고 where 다음에는 반드시 완성절이 옵니다. 뭔가 하나 모자람이 없어야 돼. 그래서 각 사람이 동사 had one vote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 그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투표권이 의결권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어. 데트야를. 만일에 그들이 조직했던 이러한 그 사회적 구조가 뭐한다면 broke, 붕괴진다, 붕괴, broke 다 붕괴된다면 마치 뭐가 붕괴된 것처럼 갱도 그 광산이 붕괴된 것처럼 그들이 경험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would become more serious, 더 심각해질 것이며 그렇죠, 했다. 그래서 그들은 했다. They, what they could do best.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여기 did가 what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야. 여기 did가 원형두일 때는 타동사야. 무슨 말이야? 목적 와야 돼. 근데 안 보이지? 바로 what으로 갔잖아. d는 뭐야? do가 또 뭐야? 타동사야. 근데 best는 이거 부사거든. where이라는 부사의 최상급이야. 또 뭐 없어. 얘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선포한 데는 둘 다 미완성이 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명의됐. 여기는 선포한 데. 서로 다른 거. 꼭 기억하자. 이거는 별표 3개.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호세 헨리케라는 사람은 누구야? 동격입니다. 꽤 종교심인,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노력했다. try는 to 부정사가 돼야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try가 동명사 되잖아. 그러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지금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입니까? 해야 한다는,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뭐 보자. morale up, keep, 유지하다. morale 하면 사기 충천. 어? 그들의 spirit, 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요니가 누구냐면 그 의료계 예, who had입니다. 이거 사고 전에 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쓴 거야. 네. 사고가 당하기 전에는 그는 약간의 의료 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help 되겠죠. 여기 주어야 그럼 동사가 돼. 여기는 중간에 삽입되는 관계 대명사 저리 뿐인 거고 실제 주어 동사입니다. 누굴 도왔어? 다른 마이너들 with their health problem. 뭐야? 건강 문제를 아니 건강 문제 뭐 지병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왔단 말이죠. 이거 별표 두 개 갑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10월 9일 rescue hole 구조 구멍이 어떻게 드디어 마침내 drill 뚫렸죠. 수동태 through 뭘 통해 누구를 뚫렸는데 누구에게? To the minored. 마이너들에게, 즉 광부들에게 뚫렸어요. 그렇죠? In their shelter. 그들의 피난처에 있었다. 이것은 뭘 만들었어? 터널을 만들었지. 그렇죠? 어떤 터널? Large enough입니다. 우리가 형용사가 있을 때 large는 enough는 뒤로 가요. 형용사, enough, to 부동사. 이게 중학교 내신에 넣어요. 형용사 enough to 부동사. 뜻은 뭡니까? 동사 원형 할 만큼 충분히 뭐하다? 형용사 하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그 구조 구멍이 얼마만큼 충분히 컸어? 들어올릴 만큼 그들을 어디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릴 만큼 충분히 컸다. 여기 직권 안 좋아. 이러한 purpose, 목적으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어떻게? specially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부사가 와야 여기 형용사일 거라는 designed라는 이 과거 분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든 특별히 디자인되니까 설계된 그렇죠? 그런 뭐야 캡슐이 만들어진 거죠. 역시 수동태. 자, more than 1,400 news reporters from all the world. All of the world. 전 세계 1,4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누구와 함께? 그 광부들의 가족들과 함께 여기 모였다. 왜냐면 이게 주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사니까요. 모였다. 항상 주어 다음에 문장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모였다. 그쵸? 그쵸?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 보기 위해. 그
구조 과정을 다 보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자, 드디어 10월 12일 the 첫 번째 the first rescue worker 최초의 이 구조 대원, 구조 대원이 보내어 졌다 아래로 어디로? 광부들에게로. 그렇죠. 근데 광부들은 어떻게? 주관대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있거든. 동사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고 그들을 맞았다. 누구? 최초의 광부 그 구조 대원이겠죠. 그렇지? 그들을 맞았던 뭐와 함께? With nervous relief. 조금 초조한 안도감으로. 안도감이 안도감은 있었겠지만 안심할 수 없잖아. 끝까지. 이런 약간 초조함이 있었겠죠. 곧 첫 번째 뭐야? 첫 번째로 트랩드 뭡니까? 갇혔던 광부 한 명이 올라간 거야? 올려진 거야? 올려졌죠. To the surface. 막 지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그 마이너들은 어떻게 올려진 겁니다. Brought up인 건 똑같이 수동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올려져서 어디로? To the surface까지. 또 in a capsule, 구조 캡슐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거 선생님이 to 부동사의 부산용법의 결과라고 해서 땡땡하게 되다. 그들은 캡슐 속에 어디로 올라갔어? 지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햇빛을 보게 된 거죠. 바로 보면 되죠. 어퍼 나인지 뭐야? 이거 하자마자라고 했어요. 맞아. 캡슐이 떠나자마자. 네. 캡슐을 떠나자마자 그 누구? 그 마이너들이. 각 마이너들은 어떻게? Was enthusiastic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야? 인사를 환영을 받았죠. 네. 그러나 그들은 they could not see. 그들은 볼 수 없었어. 그렇죠. 그들의 가족을 바로. 왜 눈이 그들 뭐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루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They had been 과거 완료 진행형. 요거 별표라고 그랬죠? 과거 완료 진행형. 그들은 뭐 되어져 왔다? 갇혀져 왔다. For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so that 용법입니다. so 부사 용 해서 됐절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어떻게 갇힌 나머지 그들의 첫 번째 priority, the first priority 우선 순위는 뭐하는 거다? To get 얻는 거다. 뭐 얻는 거야? 바로 medical attention, 바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거죠. 자, 루이스 우르자라는 사람이 뭡니까? 역시 이게 had taken a major role입니다. 이거 여기 명사가 왔으니까 수동태는 안 된다. 주격 관계 대명사 동사가 왔는데 이거 동사군데 네, 맞아요.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 주격이 와야 돼요.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 가장 주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뭐로서? 민주주의 리더로서. 민주주의 리더로서. While 동안, 즉 지하에 있는 동안. 그렇죠? 이 사람이 뭐였다? 마지막 구조되는 그 마이너죠. 어디로 오는? Come up, 위로 올라오는. To the surface. 바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이제 구조, 피구조자였죠. 그게 바로 10월 13일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we want to,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인터뷰 딴 거죠. 그 위에. 네. 위에 문장. 오케이. 69일 during which입니다. 그렇죠. During which. 69일은 we try. 우리는 너무나 노력했어. 마구에서. Try hard.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60일은 were not useless.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다. 우리는 살고 싶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은 뭐였다? The greatest thing. 최고의 것이었다. 라고 우르자가 칠레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뭐 한 다음에 그의 구조가 익은 후에. 자, 그리고 나서 그 구조하는 구조 대원들과 구조 대원들이 있으면 또 구조 한 사람이 구조 되어진 사람이야. 구조 한 사람이 구조 되어진 사람이야. 구조 되어진 당연히 과거 분사가 와야 수동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한 사람은 구조되어진이고 구조되어진 사람은 구조된 그 광부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began to 뭐야 이거. 이거 둘 다 해도 돼요. 근데 begin to 되고 begin sing도 됩니다. to sing은 안 되고 뭐 하기 시작했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죠? 뭐 실내 national anthem 국가 너와 함께 with a thousand of 수천 명의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이거 다시 동사 왔으니까 주관대. 뭐하러 왔어? support 지지하기 위해. 응? 네. 뭘 지지하기 위해서? 그 구조 그 작업을 지지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 분사 구문으로 끝난 거죠. 문장이 끝날 때 아까 뭐라고 했어? 문장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는 현재 문서를 쓰는 겁니다. 뭐 하면서? 기념하면 축하하면서 그 영웅 영웅의 영웅적 행위와 humanity 인류의 of all those involved 여기 of those who were involved 하면 자 봐 be involved 관여된 참여된 참여한 이런 말이 되거든. 거기에 참여한 모든 뭐야 사람들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과 그 인류의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무리가 됐다.